오늘 그 안건 중에 김기현 의원 징계권이 있습니다. 상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. 저는 부장님께 위원장석에 점거를 하고 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점거를 해제해달라는 조치가 있어야만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에 바로 징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위원장석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기현 의원이 당시 박강원 법사위원장께서 김기현 의원에게 위원장석을 비켜달라, 이석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의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. 의장님께서 그 부분의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.